지난 주말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한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사망 1주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아미니를 추모하고 이란 당국의 여성 탄압을 비판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이란 정부는 여전히 탄압과 억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월드 리포터입니다. 쿠르드족 거주주인 시리아 북부 카미실리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진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진아는 쿠르드어로 마흐사라는 뜻입니다. 1년 전 쿠르드족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이란 당국에 의해 의문사당하자 아미니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이은 것입니다. 이란계 영국 예술가 소웨이라는 아미니 사망 1주년을 기념해 이란 여성 인권 운동가들의 초상화를 그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영국으로 망명했지만 한 번도 이란을 잊어본 적 없는 소웨이라는 이번에도 아미니와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란인에 대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My art has always been critical. It's always been about feminism. It's always been about the story of Iranian people, Iranian women. In particular, my focus is on Iranian women because Iranian women have been martyrs of the revolution. 아미니 사망 1주년을 기념해 독일과 네덜란드,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아미니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외치며 이란 여성들에게 연대를 약속했습니다. Even though we are very far away, a few thousand kilometers, but we are still with them, with our hearts and with our minds, and we are going to keep fighting until the mullahs are gone. And that's it. 이란에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산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처럼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 경찰과 군을 투입했으며 260명 이상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